해군이 29일 이함대 사령부에서 제2연평해전 21주년 승전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번 승전 기념식은 제2연평해전의 승전의 의미를 제고하고 전사자와 참전 장병, 유가족의 명예를 환영하는 한편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결전태세를 확립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습니다. 승전 기념식엔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 장병, 그리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등 군 주요 지휘자와 장병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여야 대표와 한기호 국방위원장 등도 함께했습니다. 승전 기념식에 앞서 참석자들은 제2연평해전 전승비를 참배하며 해양 수호를 위해 헌신한 여섯 영웅의 희생정신을 추모했습니다. 기념식에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에게 헌신 영예 기장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지난 2002년 6월 29일 북한의 경비정들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자 우리 해군 고속정이 출동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교전 끝에 승리를 거둔 가운데 그 과정에서 우리 해군 승조원 6명이 순직하는 아픔도 안았습니다.